여러분들 깨모닝 인트로에 나오고 싶어 댓글 다는 방송 개인팟 방송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제 주챔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 챔피언 바로 쓰레쉬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쓰레쉬가 요 메타에서는 가고에를 잘 안 가고 약간 팀을 보조해주는 아이템들을 가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쓰레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요.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여기다 쿠키가 아니죠? 혹시나 내가 미해분이 싫다 하시면은 쿠키를 들어주시는데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대포 미니언이 이렇게 앞에서 쫄락쫄락 있을 때 특히나 쓰레쉬는 이걸 먹기가 좀 불편한데 그거를 좀 더 쉽게 먹고자 이거를 들어주는 거고 라인 푸시에도 좋고 내가 못 먹을 상황일 때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요. 혹시나 상대가 견제가 너무 심한 조합 특히나 요즘은 뭐 카르마, 럭스, 뭐 유미 그 다음에 뭐 잔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챔피언들이면은 뼈방패 말고 재생의 바람 들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으로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돈템으로는 어깨 보호대를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아이오니아는 스킬을 빠르게 돌릴 수 있어서 한타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불리한 상황일수록 나쁘지 않은 그런 신발이고 아 내가 빠르게 로밍을 다녀서 게임을 그냥 터트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판이면은 기동신 상대팀이 좀 슬로우, 속박 이런 기술이 좀 좋다 예를 들어서 카르마, 애쉬, 노틸러스 이런 류의 챔피언들이면은 신속신도 좋으니까 상황봐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템으로는 슈렐리아를 먼저 가요. 슈렐리아가 이동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순간적인 보조 그리고 이니시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슈렐리아를 먼저 가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구원이나 아니면 미카엘을 가주십니다. 미카엘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구원으로 보증해주시고 세 번째 아이템으로는 기사의 맹세 그 다음에 솔라리 이런 거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스킬 콤보나 아니면은 이런 스킬에 대한 꿀팁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은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아이 모양의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쓰레쉬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쓰레쉬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합이 우리는 약간 왕귀형? 그리고 후반 한타형 그런 조합이고 상대는 그냥 들이닥치는 조합 이즈리얼 왕귀 이런 느낌의 조합인데 라인전은 할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전에서 이겨서 후반 패기도 좋고 그냥 베인만 지키면 되는 그런 판인 것 같네요. 내가 요즘에는 라인전 피지컬로 게임한다기보다는 뇌지컬로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뇌지컬로 하면은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판도 운영식으로다가 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은 2 찍어주는데 혹시나 상대방이 너무 팔이 긴 그런 챔피언 요즘에도 뭐 모르가나 카르마 잔나 그리고 뭐 럭스 이런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챔피언들이면 Q 찍어줘도 좋아요. 1레벨에 아 뭐야 왜 내가 두 대 맞아. 아 뭐야 판정. 아 이거 한 대 맞아주는 것도 고마워. 이즈리얼이랑 유미면은 재생의 바람 듣고 그랬다. 잘못 들었다. 이거 살짝 크게 돌아가지고 이런 거 2로 한번 틀어줘도 좋아요. 이런 거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혼자 피 따랐고 상대 원딜이 피가 많이 따랐기 때문에 개이득이죠? 이거 그냥 이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어우 세긴 하다. 이거 초반부터 재밌구만. 아이고 기다리지. 어차피 저 피차가지고 이거 푸시력 해가지고 싸우면 되거든요. 이거 잡을라나? 아 나 스킬이 없어. 근데 이거 들어가면 미니언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또모좀 싸웁니다. 아이 잡았다 이거는. 따단. 저 첫 템으로 기동신 갈게요. 이거 유미면은 빠르게 움직여줘가지고 게임 전체적으로 풀어주던가 아니면은 라인전만 보겠다면은 쿠감신을 가가지고 좀 스킬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 해주면 되는데 이번 판에는 기동신이 더 낫겠다. 이거는 상대방이 그거였죠. 그 뻔했죠. 와드하러 오는 거. 이거 일단 이로 긁어가지고 완전 멈추게 하고 까비 여기까지. 이거는 확실히 와드 타이밍이 적절했죠. 그래 키각 만들었고 이거 혹시나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위쪽에다 와드 해놓고 욕 먹죠.
이제 저는 좀 로밍을 많이 다닐 거예요. 이게 쓰레쉬가 지금 보면은 라인전에서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랩을 끌어주러 가는 건데 이즈리얼이다 보니까 그랩각도 잘 안 나오고 유미라서 유미를 끌기도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로밍으로 그냥 판을 만드는 거야. 이럴 때는 제와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똑같만 했네? 이거 이로 끊어주고 근데 이로 안 끊었어도 잡았겠다. 자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로밍으로 판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올라가자. 이런 거는 빼고 봐줘야 돼요. 저렇게 뭔가 큰 이벤트 약간 전령이라던가 탑이 뭐 싸움이 크게 날 것 같다 요런 거는 한번 봐주면은 진짜 서포차 제대로 낼 수 있지. 상대방 당황했죠? 뺏겼네. 그래도 싸움은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어. 이 한타는 4대3이어가지고 질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상대가 전령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령을 지금 못 먹죠.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주도권 다 가져온 거야. 이거 이 베인이 안 죽어줘야 되는데. 원래 위쪽에서 내가 이득 보고 있으면 아래쪽은 살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림없이 바로 죽죠. 파나? 오 베인! 이 자식 난 너 살 줄 알았어. 바로 죽죠. 자 이럴 때도 이제 위로 가주면 돼요. 자 이게 미니언들이 박혀져 있을 때 원딜이 혼자 CS 먹을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로밍 가주셔도 됩니다. 특히나 지금 미드 주도권이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가주면 고맙지. 끊어버리고 둘 다 잡아 그냥. 아니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슈마나가 정글링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다가 로밍으로 가는 거야. 이게 보면은 미드가 엄청 잘해요. 이런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서폿이랑 정글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만만한 애들 게임 계속 풀어주는 거지. 미카엘 가고 마지막 아이템으로 구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미카엘이 있어야지 우리 미드도 지켜주기가 편하고 베인도 지켜주기가 편하고 혹시나 미카엘 쓰기가 힘드신 분들은 구원 가시면 돼요. 얘 갈리오 들어오는 것만 좀 마킹하자. 오케이 싸움 좋다. 그래도 이즈리얼 한 끌어주고 천천히 싸웁시다. 베인만 지키면 돼요. 이제 한타 때 초반에는 미드를 풀어주면서 전체적인 웨이브를 지켜줬다 하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원딜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면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라인전에서 집중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챔피언이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면은 계속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미드 1차 푸시하면 되는데 저희가 근접용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탑 푸시하는 데 있어서 조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브젝트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러면은 오브젝트 때 자연스럽게 싸움을 하고 그때 베인만 지키면서 안정적이게 이득을 보고 그냥 성장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성장 엄청 잘 됐거든요. 특히나 시바나랑 베인은 후반으로 갈수록 성장력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그냥 후반으로 가면 돼. 용먹자용 갈리오 노태 바로 해. 바로 이거 해. 이런 거 잡아. 이제 이게 운영이죠. 상대방이 뭐가 빠진 게 아니까 뭐가 빠졌는지를 아니까 이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지. 이제 마나 얼마 없다. 초시계로 한번 버텨주고. 아 나 죽나 싫어요. 아 나 죽었다 이거. 오 제발. 오 까비 살 뻔했는데. 아 근데 이거는 그냥 하지 말걸 그랬다. 푸시력이 많이 없네요. 이즈리얼도 피도 많고 이게 우리가 주도권 있는 건 맞는데 너무 뭐랄까 따로 본다라고 해야 되나? 나도 좀 무리한 것도 있고 많이 안 좋네요. 이즈리얼만 어떻게 잘 잡으면 되겠는데. 줘야 되겠는데 이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르블랑이 킬을 너무 먹고 던져준 거랑 베인이 그냥 존재감이 없는 거? 솔직히 베인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지켜주면은 뭐 딜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포탑 관련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자는 말이 다이아 1이거든요 제가? 근데 다이아 1도 진짜 이긴 게임 던지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썰을만 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길 기회 분명히 있을 거야. 진짜로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세요. 채팅도 치지 마시고 나는 그럴 거니까. 까비. 와 왜 여기서 튀어나오냐. 근데 이거 싸움이 이득이죠. 왜냐면 3대5여가지고 봐봐 얘네들 이렇게 던지잖아. 이긴 줄 알고 봐봐 이거 던졌잖아. 이거 이렇게 이긴 줄 안다니까. 이거 이긴 게 절대 아닌데.
어이구 끌어버렸네 개인타. 아 아까비 이 잘못 썼다. 야 이거 왜 저게 안 죽냐. 나이스. 이거는 그냥 감으로 했는데 잘 됐네요. 나이스. 구원 가고 제워드 사고 영양소 갈게요. 구원이나 미카엘 쓰기 힘드신 분들은 기사의 맹세 가셔도 됩니다. 솔라리도 괜찮고요. 아 나 또 데려갈라. 무서워. 나이스. 잘 끊으셨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베인만 지킨단 마인드. 베인한테 도발 걸리면은 베인 지켜주면 돼요. 어 기절 같은 거만 봐주면 돼. 그냥 정말 다 받고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이로 쓸어주고 어 없어요. 베인만 지키면 돼. 어 그리고 이제 바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운영이야. 이러면은 이제 탑이랑 미드 푸시하고 장로 노려보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다가 움직여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도 이게 좋은 게 피통이 많으니까 굳이 탱을 어느 정도 안 가도 좀 탱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킬 쿨이 빨라지니까 우리들의 우리 딜러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스킬샷을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게 오른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탱이 돼가지고. 와 시바나야 너. 이제부터는 저는 템 안 사고 영약으로만 버텨요. 영약이랑 개워드로만. 와 이거 봐봐 미니언 나이스. 이게 운영이지. 개꿀. 이러면서 이제 베인 커버 천천히 천천히. 일단 미카엘로 쿨 놓고 그냥 패. 어 유미 안 내려? 와 유미 회복량 지리긴 한다. 오케이 나 장로야. 장로로 다 죽여. 이게 운영. 게임을 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기는 거죠. 장로욕이라서 킬이 많은 거죠. 여러분 저 킬 원래 많이 안 먹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간 보조형 느낌의 쓰레쉬가 제가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요즘 위치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일단 딜량으로는 요 정도 넣었고. 아 근데 베인이 잘했어.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초반에는 르블랑이 잡혔고 후반에는 베인 지키기 이런 식으로 운영 돌렸지만 깔끔하게 이겼죠. 깔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기긴 했죠. 예, 이겼으면 됐지 뭐. 그리고 시야 점수는 이렇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